제주산 감귤 중에 레드향이라고 하는 한라봉하고 귤하고 짬뽕 된 품종인데요. 일단 생긴 거는 귤처럼 생겼는데 한귤 대과까지는 아니고 한 중대과 정도? 그 정도로 생겼고 한 6, 7호 정도? 생겼고 대신 이제 겉에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꼭그 물사마귀처럼 귤 껍질보다 좀 단단하고 이렇게 물사마귀 같은 게 많이 나 있는 게 약간 한라봉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, 생긴 게. 그래가지고 껍질을 까보면 껍질이 상당히 얇아요. 얇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껍질이 얇고 단단하고 안에 이제 하얀 그런 것들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. 그런 상태고 귤 껍질하고 다르게 아무튼 광택이 난다 그래야 되나요? 무슨 오톨도토란 그 광택 나는 고무처럼 생겼어요. 껍질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단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짜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 막 튀는 물도 되게 많이 있고요. 기포가 많이 박혀 있는 것처럼 생겨가지고. 그리고 과육은 안에 흰게 별로 없고요. 알맹이 좀큰 편이고. 제가 이거 맛을 한번 봐볼까요? 안에 뭐 알갱이도 큼직큼직하네요. 알맹이 맛은 생긴 건 귤인데 알맹이는 한라봉이네요. 이 안에 이 알갱이가 상당히 크고 톡톡 터지면서 당도도 어느 정도 있고 조금 많이 시큼하다 그래야 되나? 달콤한데 좀 많이 시큼해가지고 약간 레몬 섞인 레몬하고 한라봉 중간 정도 되겠는데요? 이게 지금 덜 익어서 그런지 상당히 시큼하면서 그 달그작작한 한라봉의 맛도 있고 알갱이도 팍팍 터지고 맛은 있네요. 확실히 귤보다는 생긴 것만 귤이지 맛은 전혀 귤하고는 차별되는 그런 맛이고요. 알갱이가 거의 막 살아있는 듯한 톡톡 터지는 게 맛은 완전히 한라봉인데 한라봉보다는 또 약간 더 시큼한 듯이 그러고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레드향이라 그래가지고 뭐 귤이랑 한라봉이랑 지금 교배를 한것 같은데 가격은 한 15kg에 한 5만 원 한다던가요? 그러니까 귤에 비하면 가격이 한 3, 4배 정도 비싼 거죠? 귤에 비하면 한 2배? 한 2, 3배 정도 비싸고 한라봉에 비해도 얘가 더 비싼 것 같은데 지금 한라봉이 한 10kg가 한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한라봉 거의 동급이라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나. 이건 좀 검색을 해봐야겠는데 지금 레드향은 저도 본 적이 없고 귤은 자주 사 먹으니까 귤이 조금 로얄과 정도가 한 10kg에 한 15,000원, 한 2만 원 정도 하니까요. 좀 좋은 거는. 그럼 15kg면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얘가 한 5, 6만 원대 정도 한다니까 귤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될 거고 한라봉이랑은 거의 동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이제 한라봉은 이 부피가 크고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이게 안에 알갱이가 별로 안 되는데 얘는 이 정도 알갱이면 지금 한라봉으로 치면 한 1.5배 정도 크기 되는 한라봉에서 이 정도 알갱이가 나오지 않나. 근데 한라봉보다는 또 새콤하니까 또 새콤한 그런 시큼한 맛도 있고요. 달콤하고 새콤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제주산 레드향이라고 아무튼 불리는 귤인지 한라봉인지 모를 그거를 한번 살펴먹어봤습니다. 레드향 알갱이가 어마어마합니다. 알갱이는 한라봉이 아니고 거의 오렌지급인데요? 오렌지처럼 좀 탱탱하고 탄력이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. 씹으면 안에서 이렇게 과즙이 팍 터질 정도로. 근데 한라봉은 알맹이가 이렇게 탱탱하진 않거든요? 조금 탱글탱글하긴 해도 약간 좀 쭈그러든 그런 느낌인데
얘는 지금 뭐 씹으면 그냥 톡톡 터지는 정도로 알갱이도 상당히 크고 탱탱한 편이고요. 레드향.